어머님께서 갑자기 나오시는 바람에 신발을 어디다 숨겼는지도 모르겠고. 그렇다고 이렇게 맨발로 나오면 어떡해요. 아니 며칠 전에 요 근처 공사해서 바닥에 유리조각 같은 거 다 있을 텐데. 그래요? 응? 그럼 이 하얀 게 유리 박혔어요? 어! 피! 봐봐요. 봐봐요. 뻥인데. 아 진짜 놀랐잖아요. 잠깐만요. 어? 어디 가요? 여기요. 네? 이걸 신으라고요? 이따 갈 때 또 맨발로 갈 순 없잖아요. 아, 집이 코앞인데 뭘 이걸 사요. 얼른 그냥 뛰어가면 되지. 에헤이 그거 뜯으면 환불 못 받는데. 에이 소심하시네. 사소한 거에 잘 내봐요. 자 신으세요. 강교사님 의외로 발이 곱네요. 시골에서 살았다면서? 네? 내가 언제? 아, 어머님 시골에 계신다면서요. 그럼 시골에서 살은 거 아닌가? 아 참. 아니, 뭐 서울 사람만 발 이쁘란 법 있습니까? 이 미모가 되는 사람은요 발도 이렇게 잘 생긴 법이에요. 일종의 수미상관이랄까. 국어 시간에 배웠죠. 수미상관. 아닌 것 같은데. 아무튼 고마워요. 잘 신을게요. 네. 담요 보답이에요. 예?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걸로 퉁을 쳐요? 지금 마음의 선물을 가격으로 따지는 거예요? 아 그럼 이건 마음의 쓰레빠? 저번에 그건 마음의 담요고? 마음의 담요. 그쵸? 이야 이거 발이 잘생겨서 그런지 뭘 신어도 잘 맞네. 그렇죠? 잘 어울리네요. 아 좋다. 짜증나? 아니야 좋았다. KBS